판잣집에서 나와서 올망졸망 뻥이어 소리를 기다리고 또 쫀득이 같은 불량식품에 기뻐하고 70년대에나 볼 광경이 서울 청계천변에 마련돼서 이 추억의 타임머신 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네, 한강에서는 화려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. 초가을 맑은 날씨를 즐기는 도심의 모습입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청계천 옆에 판잣집이 서 있습니다.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로 돌아간 듯. 뻥이야! 뻥튀기 기계에선 과자가 쏟아져 나오고 구멍가게에는 추억의 먹거리와 장난감이 전시돼 아련한 추억을 되살립니다. 거의 뭐 제 어렸을 때 보던 것을 그냥 와서 그냥 보는 것 같아.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옛날 추억이 많이 납니다. 그 시절 유행했던 영화 포스터와 예드막이 흐르는 다방. 키 작은 책상과 의자가 늘어선 교실.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생활했던 그때가 신기하기만 합니다. 옛날 불량품이나 뭐 가구 같은 그런 것들이나 막 책들 그런 것을 여러 데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신기했어요. 한강에선 늦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수상 스포츠 향연이 펼쳐졌습니다.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으며 공중을 누비는 플라이보드는 영화 아이언맨 속 주인공을 연상시킵니다. 네, 화창한 날씨 이제 물살 가로지르면서 하늘 위를 나는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습니다.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 남부지방은 최고 12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돼 비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